자, 이제 속성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속성은 아까 제가 10분의 0이라고 그랬죠. 10분의 0. 지난 10년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출제된 적이 있는가 하면은 18회 때 출제된 적이 있어요. 18회. 18회면은 이제 원래 29회잖아요. 원래 출제되면 이제 11년 만에 출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19회부터 28회까지는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속성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간성이에요. 그 다음이 위치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경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거기 교재는 없지만 뭐 자산성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놈이 좀 할 게 있고요. 그 다음이 이놈이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는 거죠. 자, 이 먼저 이제 공간성을 보는 건데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간. 또는 여기 뭐 위치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 이 개념은 어디서 왔어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거는 물리적 개념, 기술적 개념에서 왔어요. 근데 이 공간성이라는 성질을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성이라는 성질을 파악하려고 할 때는 복합 개념으로 해야 돼. 복합 개념으로. 복합 개념이라는 게 뭐였죠, 아까? 법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죠. 자,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복합 개념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을 물리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지표를 놓고 봤을 때 위 공중 공간이 있고요, 그 아래 지중 공간 또는 지하 공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 지표와 관련된 일정한 범위를 수평 공간 이렇게도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공중 공간, 수평 공간, 그다음에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이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누고 말아버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렇게만 따진다면 공중 공간은 무한히 뻗어 나간다 볼 수 있죠. 지하 공간은 우주 우리 지구 중심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물리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디까지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공중권이란 걸 따져요. 공중권. 여기는 이제 지표권이란 걸 따지고요. 여기는 지하권 이렇게 따져요. 이렇게 권리가 나오죠. 권리. 권리가 나오는 건 무슨 측면이에요? 법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이 공중으로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또는 지하로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이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상업지역은 상하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죠. 주거지역이나 농지지역은 더 좁죠. 그러면 그 권리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도 어떻게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땅값이 더 싸고 상업지역이 더 비싼 이유는 그만큼 상하로 이용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제적까지 토지 가치를 따지는 거죠. 토지 가치는 이 3차원 공간 가치의 총화다 이렇게 또는 총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떤 측면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도 살펴보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 개념에 따라 봐야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권리 측면에 대해서 따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권리 측면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공간 개념에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앞부분은 그 넘어가시면은 그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서 괄호
2번을 보시면 돼요. 1번, 괄호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괄호 2번에 민법 212조가 나오죠. 민법 212조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해설을 한 것이 3번, 4번, 5번이에요. 그 정당한 이익 요게 이제 하나가 되고요. 범위 내 요게 하나가 되고요. 또 토지 상하 요게 하나가 되는데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당한 이익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어디까지가 정당한 이익일까요? 그거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바뀔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범위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법원. 예, 그 정당한 이익이 결국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다음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침으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밖에까지 미치지는 않는 거고요. 예, 또 괄호 5번에 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죠. 예, 이는 토지 소유권의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되고요. 예, 또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지상권이라 그래요. 구분지상권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게 지하 또는 지상 요 두 개를 다 기억해야 돼요. 지하 또는 지상. 구분지상권이 사람들이 이제 지상권이란 단어에 속아요. 구분지상권은 공중권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지하권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하면은 공중권과 관련된 개념이다라고만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구분지상권은 공중권과 지하권 모두 관련되는 거 모두. 그러니까 여기 지표가 있죠. 자, 일정한 깊이까지는 이 토지 소유자가 권리가 미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몇 미터라고는 예, 말하지 못해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된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정되는 깊이보다 더 깊이 지하철이 지나가면은 이때는 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 범위를 침범을 해버리면 침범하는 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범위를 정해서 그 부분만 지상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요. 그냥 지상권은 뭐예요? 구분지상권 말고 그냥 지상권은 위든 아래든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구분지상권이에요. 근데 어디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요? 공중에도 설정할 수 있다고요. 공중공간. 지하에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공중공간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홈플러스 유성점인가요? 가보신 적 있나요? 홈플러스 유성점.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홈플러스라며요. 예. 그 홈플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홈플러스래요. 예, 근데 그 위에, 맞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여튼, 그 위에, 예, 옥상 주차장이 있죠? 옥상 주차장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골프 연습장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에, 그 공중 공간에 대해서만 따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요. 그 공중 공간에 대해서만. 됐나요? 지하 공간에서도 구분지상권, 공중공간에 대해서도 구분지상권 범위를 정해서 설정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지료받고 이렇게 임대, 일종의 임대차 개념인데 이제 지상권이니까 이제 임대차보다는 이제 물권에 해당하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공간, 지하공간 모두 다 관련되는 개념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공중권, 지표권, 지하권 나오는데 공중권은 공중권이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근데 이 공중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범위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5번 공중권의 종류에서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 하고 있죠. 사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것이고요. 공적 공중권은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공중권에 포함되는 것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 범위의 공중공간 이용권. 어느 정도까지는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그 건물 옥상에 보면 왜 광고탑 같은 것도 이렇게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건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옥상을 이제 광고탑으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적 공중권. 요거는 이제 일조권이라든가 이제 점점 뭐 조망권 이런 것도 인정해 주고요. 일정 범위의 공중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개발권 양도제에서 나오죠.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 TDR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한다면은 사적 공중권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럴 때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개발을 못하게 하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어떻게 해요? 개발을 허용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거나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묶는데 보상을 해줘야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보상 규정이 없다 그랬죠. 이 사람들은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상 침해를 받습니다. 이럴 땐 이 사람들한테 뭐를 준다고요?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여기다 개발하지는 못하죠. 여기는 개발하지 못하고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개발하고자 한다면 여기 있는 개발권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대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상받는 효과를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상으로는 괜찮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그 개발권을 사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대가를 주니까 그래서 보상받는 효과를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개발을 못하니까 그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인데 이게 시행이 된다면 뭐를 활용하는 거예요?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이쪽에 못하게 하는 만큼을. 그래서 공중공간, 사적 공중권과 관련된다는 것은 제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위에 참고 박스에 나와 있죠. 그 참고 박스에 개발권 양도제에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여기 이제 이 사람들한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우발 손실을 이 사람들의 우발 손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우발 이익이라고 그래요. 우발이라는 게 뭐예요? 우발이에요. 어쩌다 발생하는 거죠. 왜 우발 손실, 우발 이익이라고 할까요? 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꼭 이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정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 거는 1970년대에 처음 지정이 됐다고 해요. 1970년대 그때 지정될 당시만 해도요 사람들이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도시 주변이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그 주변 지역이 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냥 지정이 되든 지정이 안 되든 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어차피 앞으로 도시가 이제 확산될 걸 미리 예상해서 그 주변에다가 이렇게 그린벨트를 묶어놨으니까 지정이 돼 있든 지정이 안 돼 있든 다 그냥 똑같이 농사 짓는 땅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근데 자꾸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도시가 확산되면서 개발 제한구로 지정되는 계속 이제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고 그 안쪽에는 자꾸 개발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산의 그 70년대 당시에 개발 제한구를 지정하면 이제
실무진에서 이렇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일을. 그래서 이제 국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국장이 그게 뭐야? 국장도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내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좋은 거요? 예, 예, 이렇게 해야 좋죠. 그래? 그러면 내 땅도 좀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발 손실, 우발 이익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우발 이익으로 여기 이제 우발 손실을 보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2번에 나오죠.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면 보상금을 정부가 주지 않고 그리고 시장 기구를 통해 이것도 체크해야 되죠. 시장 기구를 통해. 자,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냐, 개입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사고 팔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이죠. 이거는 이제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 그래요. 정부가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정부가 하는 역할이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제도만 만들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기구를 통해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으나 어떤 단점이 있어요? 개발 가능 지역의 과밀로 인해서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은 계속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기 이제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용량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과밀 지역이 되면 이제 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공적공중권 하면 뭐가 있어요? 공적공중권 하면은 이게 이제 항공기가 통행하거나 전파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의 권리가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지표권에서는, 지표권은 거기 세 가지, 작물을 경작하고 두 번째 줄에 있어요. 건물을 짓고 지표수를 이용한다, 여기에. 예, 작물, 경작이라는 말에 체크하면 되겠죠. 건물 짓는 거는 건축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걸, 요거는 이제 용수권이에요, 용수권. 용수권.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이거와 관련해서, 자, 이 용수권과 관련해서 이제 넘어가면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예, 용수권, 물의 이용권과 관련해서, 예,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유역주의와 선형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동그라미 1번, 2번, 유역주의는 유자가 흐를 유자거든요. 예, 그 물이 흐르는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유역주의예요. 근데 선형주의는 먼저 온 사람이 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이 사용한다는 원리입니다. 예, 수로에 인접하지 않더라도 먼저 온 사람 수로를 변경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선형주의는 주로 건조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예, 물이 귀한 지역 있죠. 예, 물이 귀한 지역에서는 선형주의, 유역주의는 습윤지역, 물이 좀 많은 지역, 습윤지역이라고 해요. 습윤지역. 습하다 그러잖아요. 습윤지역. 예, 선형주의는 건조지역. 예, 그렇게 되고요. 예,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조지역은 건조지역 나름대로 그게 타당하고요. 습윤지역은 습윤지역대로 그게 나름대로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지하권에서는, 지하권은 이제 지하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하권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요, 어디까지를 지하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느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그 권리를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특히 지하 매장 강물이에요. 이 지하 매장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예, 토지 소유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미치는 것은 사적 지하권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지하수라든가 지하수 이런 것들,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 구성 부분. 예를 들어 뭐 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흙, 뭐 돌, 뭐 이런 것들은 뭐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런 것들, 지하 매장 강물은 되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다시 보시면은 지하권의 동그라미 5번. 구분 지상권은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아까 했죠.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정을 소유하여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분 지상권은 지하 공간 및 공중 공간 활용 모두와 관련되나 개발권 이전 제도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 공간 활용과 관련되죠. 반면에 한계심도는 뭐와 관련돼요? 지하 공간 활용과 관련돼요. 자, 이 한계심도가 뭔가 하면은 아까 요거 지표가 여기 있으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요거 한 거 있죠. 요 깊이를 한계심도라 그래요. 한계심도. 요 한계심도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요. 상업지역은 더 깊고요. 주거지역은 더 얕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깊이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지하철이요, 지나갈 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이게 옛날에 지은 지하철들은 얕아요. 얕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이제 사유지 지하를 지나갈 때는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주거지역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와 상업지역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 그 침해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지하철이 나중에 지어진 것일수록 밑으로 내려가겠죠. 미리 짓는 거는 좀 얕게 지을 거 아니에요. 1호선하고 2호선이 교행을 할 때는, 어떻게 교차할 때는 2호선이 밑으로 가겠죠. 2호선, 3호선 지나갈 때는 3호선이 밑으로 지나가겠죠. 당연히 계속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지은 거는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죠. 한계심도라는 단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위치성을 보시면은, 위치성에 그 위치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밑에 접근성과 부동산의 가치 있죠. 자, 여기서는 접근성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접근성이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거리적, 경제적, 시간의 부담의 정도, 시간적 부담의 정도. 그러니까 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거리 말고도 뭐를 봐야 돼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의 정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거는, 자, 길 건너편에 뭔가가 있어요. 마트가 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있으면 거리는 가까울 수 있죠. 근데 횡단보도가 없거나 하면 한참을 가서 돌아와야 되죠. 이러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거리만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접근성은 거리만 보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어떻습니까? 가치는,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치는 대체로는 올라가겠죠. 근데 그 예외를 조심해야 돼요. 예외. 그 예외가 이제 접근의 대상과 같이 접근의 정도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1번, 괄호 2번. 접근성이 좋은데 쓰레기 소각장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럼 별로 안 좋겠죠. 접근성이 좋은데 가스 충전소의 접근성이 좋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 접근의 대상이 위험이나 혐오의 대상일 때는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접근의 정도도 봐야 돼요. 시장 가까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좋죠. 가까이 있다 못해 시장 안에 주택이 있으면 그럼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접근성이 좋은 경우, 이럴 때는 감가에 감가. 도로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대로가 가까이 있다 못해 딱 붙어 있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죠. 저는 그런 집에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그런 집을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라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외에는 딱 시간 내고 맞출 수가 없고 그 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름에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여름엔 대체로 이렇게 창을 열어놓고 자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대로 바로 옆이니까 층수가 9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일찍부터 차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차 다니는 소리에 엄청 시끄러워서 잠이 저절로 깨는 거죠. 알람이 필요 없어요. 저절로 잠이 깨요. 이게 밑이 오히려 덜 시끄러워요. 밑에는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방음이 돼요. 근데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방음벽이 이렇게 높지 않고 이렇게 나무밖에 없으니까 엄청 시끄러운 거죠. 그대로 다 들리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접근의 정도와 같이 이 정도만 보시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는 수요 공급의 이제 앞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공급에서 개념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수요 공급에서 이제 경제론이죠. 경제론의 수요 공급이란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수요 공급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 이거 중요하고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입 변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것도 중요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 개념 구분까지만 하고요. 수요 변화의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탄력성의 개념. 종류, 그다음에 응용,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렇게. 이건 뭐 이제 경기 변동은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건 이제 네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부동산 개념과 이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우리가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뭐 중개 실무도 하실 거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게 다 우리 이제 경제 활동이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 경제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요 공급이에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 현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학계를 공부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최소한 수요 공급에 관한 개념만큼은 이제 숙지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미 알고는 계셔요, 사실을. 왜냐하면 생활인으로서 이 경제 활동을 다 해왔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고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균형 가격 상승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가격 하락하면 되는데 이거를 학문의 관점에서 학문적인 표현으로 물었을 때 학문적인 표현으로 대답하고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경제 현상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것 외에도 조금 복잡한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적게 올라갈까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조금만 올라가고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복잡한 것까지도 이제 여기서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제 경제학적인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했을 때 그게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수요 공급 개념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개념 해서 이게 이제 수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익혀두면은 공급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대칭적으로 돼 있으니까 수요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요. 일정 기간 동안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할 때 일정 기간은 이건 유량 변수라 그래요. 유량 변수. 이게 흐를 유자예요. 한자가. 아까 유역주의 나왔을 때처럼
이게 flow란 뜻이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흐르다 이렇게. 예, 이거는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 이 소리예요. 자,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보려면 수요량이 얼마나 많은지, 공급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요량을 측정을 할 때 뭐를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고요? 요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100채를 수요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100채가 한 달 동안에 사려고 하는 양인지 1년 동안에 사려고 하는 양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하는 것을 요량이라 하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을 저량이라 그래요. 저량. 이걸 이제 이건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제 영어로는 스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요를 측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로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요량으로 측정한다.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측정해요. 요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유량과 저량을. 굉장히 많이 묻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열했을 때 이게 유량에 해당하는지 저량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자, 이게 예를 들어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이 유량의 대표적인데 말을 지었을 때, 말을 만들었을 때 한 달에 얼마 이런 말이 되면은 유량이고요. 한 달에 얼마 이런 말이 안 되면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이 얼마예요? 말이 되죠?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유량이에요. 한 달에 인구가 얼마예요?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뭐예요? 저량이란 말이에요. 저량. 근데 이제 저량의 저량은 재고가 대표적인 개념이 재고. 창고에 있는 양. 창고에 있는 양. 그 재고의 대표적인 게 이제 자산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지금 보니까 조는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졸고 계시죠. 이제 다, 거의 다 마칠 때 되니까. 부채 더하기 자본을 자산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얘가 저량이라는 얘기는 얘네들도 전부 다 저량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를 순자산, 자본을 순자산이라 그러기도 해요. 예, 모두 다 저량이고요. 다음에 이제 소득 말고도요. 이게 소득의 개념과 유사한 거는 다 유량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이제 임대료 같은 거.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종류의 소득 모두 다 뭐라 말해요? 유량 개념이에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소득 개념은 다 뭐라고요? 유량 개념이에요. 그렇게 묶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받잖아요. 소득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는 저쪽에서는 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쪽에서는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출도 우리가 월간 단위로 소득, 월급을 받으면 저쪽에서는 월간 단위로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 지출 비용 이런 것도 뭐라는 얘기야? 유량이라는 거예요. 반대 측면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해를 하면은 암기할 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해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인구, 아까 했던 인구.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중고주택 재고량, 중고주택 공급량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신규주택 공급량은 유량으로 측정하고요. 인구는 저량이지만 인구 변동량은 유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에 그 구별하는 게 있죠.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가 옳게 묶인 것을 하고 있죠. 거기서 지대 수입, 수입, 지대 수입이 뭔 개념이요? 유량 개념이죠. 소득이니까 지대 수입. 그다음에 실물 자산, 자산은 저량 개념이고 도시 인구 저량, 아파트 생산량, 새로 공급해서 생산하는 거죠. 이건 유량이고요. 가계 소득은 유량, 그다음에 주택 재고 저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해요. 개념에서는. 근데 여기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게 있죠. 이거는 샀단 얘기요. 앞으로 살 거란 얘기요. 아직 사지 않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여기는 대응하는 개념이 사후적 개념인데 이거는 출제는 뭐 거의 안 해요. 출제는 안 하는데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가격 현상을 보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근데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예를 들자면 계약서를 쓰고 간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쓰기 전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쓰고 가버린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전적 개념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팔려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사고자 하는. 그리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는 것은 유효수요 이렇게 표현해요. 요 대응하는 개념은 잠재수요 이렇게 해요. 요거는 이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으면 유효수요, 구매 의사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잠재수요. 우리가 측정할 때는 유효수요만 측정한다, 잠재수요도 측정한다. 유효수요만 측정하는 거예요. 시장에 올 때 뭐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들고 와야 돼요. 돈 안 들고 와서 산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 돈 들고 올 때 그 돈 안에는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뭐를 들고 와야 돼요? 돈을 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즘 대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수요가 많이 주는 거죠. 근데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면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MB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누구냐, 강만수인가요? 강만수,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막 대출 받아서 집 사라고 막 조금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막 늘어나다 지금 대출 규제하니까 수요가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 능력에는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키는 거지만 아무튼 시장에 오려면은 뭐를 들고 와야 돼? 돈을 들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유효 수요만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일단 개념에서는 이런데요. 자, 요거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 구별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를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수요량, 물론 이제 나중에 공급량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좀 예를 들기가 좀 껄끄러워요. 평생을 가봤자 부동산 몇 번 사고 팔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사과 같은 이런 사고 파는 게 흔한 거. 이제 사과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수요량을 이제 측정을 한다면, 자, 사과 수요량을 측정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사과. 이렇게 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사과. 아직 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사려는 그 사과의 수량. 이걸 이제 수량으로 표시한 거죠. 수량으로. 수량으로 표시해서 10kg를 살지 20kg를 살지 사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사과의 수량.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과의 수량과 제가 생각하는 사과의 수량은 다 다를 수가 있죠. 처한 상황이 다 제 각각이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라 하더라도 지난달에 산 거와 이번 달에 사려고 하는 양은 다를 수가 있죠. 그 다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각각 다 다른 거죠.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래요. 결정 요인. 자, 수요 결정 요인이 많다고요? 자, 근데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는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과 가격이에요.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에요. 조금 전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이 뭔가 하면은 소득이에요. 소득. 소득 수준에 따라 수요량이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이 이제 관련재 가격이라 그래요. 자, 이 관련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보완재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과의 경우 대체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완재는 좀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재화를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귤 가격이 반값이면 이 말이야. 대체재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지난번보다. 그럼 귤 사려던 양을 귤 사려는 양을 더 많이 늘리면서 사과 사려는 양을 줄이겠죠. 그럼 사과 수요량에 뭐도 영향을 미쳐요? 귤 가격도 영향을 미치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재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근데 보완재라는 건 뭔가 하면 함께 사용을 하는 그런 재화를 말해요. 잉크하고 프린터기 이런 것들은 보완재 관계 있어요. 잉크하고 프린터. 여러분들 프린터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세요?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프린터기 가격은 싸요. 프린터기 가격은 쌉니다. 왜 그럴까요? 잉크값으로 빼려고. 잉크값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기 가격이 싼 거예요. 프린터기는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있어가지고는. 잉크하고 함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보완재이기 때문에 보완재. 그러니까 프린트 가격은 싸게 해서 팔아놓고는 계속 이제 잉크값으로 남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잉크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프린터기를 아예 못 사는 거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완재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 요 세 가지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요한 건데, 여기에다 이제 예상도 있어요. 가격 변화에 대해 가격 예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이 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 한 봉지에 5,000원이어서 지난번하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양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난번과 가격이 똑같아서 지난번하고 똑같은 양을 사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그 직원이 다음 달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자,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안 변했어요? 가격은 안 변했잖아요. 가격은 안 변했는데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은 변할 수 있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안 변해도 다른 요인 때문에도 수요량은 많이 변할 수가 있죠. 맞나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기호도 있어요. 기호. 지금까지는 사과 별로 안 먹었는데 오늘따라 왠지 땡겨요. 사과가. 그래서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됐죠? 자,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다음 주에 더 본격적으로 말할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프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 잘 보세요. 여기 축을 두 개로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프는. 근데 여기 둘 중에 한 자리는 수요량, 수량을 반드시 나타내야 돼요. 공급 수량이든 수요 수량이든 우리는 수량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한 자리를 수량을 반드시 자리를 잡게 하면 이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바로 나타내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사과 가격을 여기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과 가격을. 가격을 이 자리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일단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뭐하고 뭐만 나타내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요 정도 수준에서 말이에요. 요 정도 수준에서 수량이 요 정도예요. 요게 이제 나타낸 거죠. 이제 가격과 수요량.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좀 줄겠죠. 그럼 요 길이로 나타내는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겠죠. 요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프로.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는 아직 얘네들이 바뀐 것은 없고요. 얘네들은 그대로 있고 뭐만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이제 가격이 바뀔 때 수요량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얘네들이 변해도 수요량은 바뀔 거 아니에요. 자, 지난번하고 가격이, 지난번 가격이 이거였어요. 지난번. 이번에도 가격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사겠죠. 근데 지난번에 가격이 요만큼이고 이번에도 가격이 요만큼인데 내가 소득이 늘었다면 어떻게 해?
소득이 늘었던 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자, 요 흰색으로 요 끝까지 온 거는 소득이 늘기 전이고요. 노란색으로 여기까지 온 거는 소득이 늘어난 상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거는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가격 외에 뭔가가 바뀐 거예요. 뭔가가. 예, 우리 식구수가 늘어났든가 소득이 늘어났든가. 자, 이럴 때는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늘어나죠. 이렇게 변한 거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자, 이렇게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것을 수요 변화라 하고요. 가격이 변해서 변한 것을 수요량 변화로 한다고요. 자, 이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수요량 변화는 그 대화에 뭐가 변한 거고, 가격이 변한 거고, 수요 변화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격 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가격이 지난번에 여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지난번에 여기였었는데 이번에도 이거라면은 내가 요만큼 사면 돼요. 근데 가격은 이만큼인데 소득도 그만큼이라면 옛날과 같으면 예전과 같으면 이만큼 사면 되지만 소득이 늘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사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요 짧은 요 흰 수요 곡선 수요량하고 요 더 긴 수량은 요건 소득이 늘기 전이고 요건 소득이 늘어난 거고 요거 소득이 늘어나기 전이고 요건 소득이 늘어난 거고 맞죠? 모든 가격 수준에서 소득이 적을 때보다는 소득이 많을 때 더 많이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란 것으로 된 이 끝점들은 소득이 늘어난 상태에서의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고요. 요 흰 거는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서의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예요. 자, 이렇게 새로이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것은 뭐가 변하는 거예요? 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식구수가 늘어나거나 가족수 있죠. 네,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변하면은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변화? 수요 변화고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 높낮이가 바뀌는 것은 무슨 변화? 이건 수요량 변화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예요.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예,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더 담고 덜 담고 하는 거예요. 장보기 할 때. 그래서 장보기 할 때 지난번하고 가격은 똑같은데 원 플러스 원으로 돼 있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원 플러스 원으로 돼 있으면 그래서 더 담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변화예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예요. 왜냐하면은 반값이니까. 똑같은 가격 붙어 있는데 원 플러스 원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격이 반값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값이 돼서 더 담은 거는 가격이 변해서 더 담은 거죠. 그런 건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고 이렇게 가격이 반값 된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다음 이번 주에 누가 생일이 있어요? 그래서 더 담았어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담는 거죠. 그럼 뭐예요? 수요 변화. 그럼 이게 자체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요 변화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수요 변화는 뭐라고요? 새로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고요. 오른쪽이 그리느냐, 이제 왼쪽이 그리느냐, 요걸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그래서 오른쪽이 그린 거는 증가, 왼쪽이 그린 거는 이제 감소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개념 정도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50쪽이 이제 수요량과 수요 곡선, 요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바로 이 복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훨씬 더 오랫동안 남아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